자, 오늘은 원격 핸들링을, 원격 터널 및 핸들링을 이제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거리를 멀리 뛰어가지고 애가 턴도 시키고 터널에도 진입하고 하는 걸 가르칠 건데, 특히 터널 같은 경우에는 10m 뒤에서도 골을 하면 들어가야 돼. 이 정도 거리에서도 5m, 10m 되냐? 20m 정도에서 여기서 고 하면은 터널로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터널에 집어넣고 들어가자마자 나는 다른 땅에 먼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게, 터널 입구까지 개를 끌고 가게 되면은 다음 땅에 먼저 이동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멀리서 터널에서 집어넣고, 만약에 다음 땅에 물이 이거면은 나는 이쪽으로 뛰어가는 거고 이거면 이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터널과의 거리를 점점 넓혀가면서 누르는 걸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터널을 넣은 다음에 내가 왼쪽으로 돌면 왼쪽 코드를 넣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고 해서 나오면 오른쪽으로 내가 하는 오른쪽 코드를 넣는 거고, 이제 코드를 점점 더 멀리 넓혀가지고 난 이 뒤에서 자연스럽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멀리서 것들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죠, 핸들링. 그거 기초로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가르칠 겁니다. 자,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서 터널을 넣는 것부터 연습을 하세요. 예스.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 근데 네가 하고 있으니까 좋다 그래. 그러면은 가까운 데서 할 줄 할래? 레디? 얼어가지 잘 못 먹네요. 얼린 거라서. 고. 예스. 다시? 조금 더 뒤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뒤로 왔죠? 가지? 고! 예! 예스! 굿도! 원격이 되죠? 네, 이거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 놔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얘가 정형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돌려가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돌면은 나는 이쪽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서 피봇처럼 핸들링을 하고, 또는 보내고 리어크로스처럼 핸들링을 할 거예요. 그냥 계단에서 이제 계단에서 하고. 네, 오른쪽에다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건 쉽잖아요. 네. 오른쪽에다 놓고 보내고 나서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네. 리어크로스가 그냥 자동 엉격 리어크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왼쪽 오른쪽에다 다 놓고 그 두 가지 방법을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나의 왼쪽일 때 이렇게 안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도는 거, 왼쪽일 때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도는 거, 두 개를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리도 점점 늘려가고 허들의 위치도 점점 벌려갈 거예요. 예. 내가 너무 많이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쏘는 거예요, 미사일을. 고! 터널! 고하고 들어갈 때 저기가 터널이라는 거. 네. 터널 그냥. 터널! 밖에는 좀 낮춰가지고, 멀리 보낼 때는 걔를 장풍으로 밀듯이 쫙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네. 쫓아가지 말고요, 여기서. 그리고, 액션만 그래 딱 도는 거예요. 야, 쌤 말고. 야, 너 핸들러 교체는 벌써 안 돼. 고 터널 명령. 고 터널. 네, 조금 엉성한 거 손님이 느끼죠? 좀 부드럽게 고 터널. 고 터널. 아하. 장풍이 있어요. 장풍이. 예, 앞으로 던져주세요. 앞으로 좀 길게 던져주세요. 이제
예, 네, 왼쪽에 넣고서 왼쪽으로 한번 턴합니다. 레디 고! 턴! 아, 예. 이게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고! 턴! 부르세요. 예. 이렇게 습관이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좀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습관. 부르세요. 고! 왼쪽으로 다시. 레디 고! 턴! 불러요. 아, 실패. 더 가까운 데서 하세요. 더 가까운 데서. 불러요, 불러요. 예, 그렇죠. 됐어. 선전 주세요, 앞으로. 다시. 고, 턴아. 예, 성공했어요. 이제 조금 뒤로. 예, 됐어요. 이 오른쪽에다 놓고 한번 이제 오른쪽으로 오는지. 예, 이제 왼쪽에다 놓고 다시 이제 왼쪽으로 턴하는 거 막 번갈아 가면 얘가 핸들러를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빠지니까 같이 따라 빠진 거예요. 핸들링에 반응한 거죠. 네, 예민하게. 너무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빠져버렸죠. 고, 터나. 네, 지금 허들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터나. 네, 너무 바까이 갔어요. 여기까지만 향 쉽시다. 저 지금 아무 말 하지 말고 얘 스스로 터널하고 네고시에이션 하도록 그냥 기다려주고 들어가면 내가 던져주고 또 나도 방향만 있죠. 터널 쪽으로 잡아주고 얘가 들어가면 이쪽에서 던져주고 할 겁니다. 캐릭터의 방향은? 네. 그 코앞에다가 바로 그냥 서 있다가 툭 던져주면 돼요. 앞에다 바로 나올 때 바로 타이밍을 앞에. 맞춰서 던져줘야 돼요. 중이었구나. 이거야 내 뒤에. 예, 부르세요. 예, 부르세요. 헥, 헥퍼, 헥. 나만 쫓아다니는 거. 씨, 헥퍼, 헥, 펌. 이노, 헥퍼, 펌. 주세요. 주세요. 예. 하나. 예, 지금 스스로 이제 하죠. 말하지 마세요. 네, 집중하도록 얘가 네. 집중하도록. 지금 차가지고 그런 거. 딱딱하고 차니까. 먹긴 한데 이게 아직 좀 추워가지고. 먹으면서 그냥 이동하고 있어요. 탕 타야 되는데 지금 씹어가지고 차니까 딱딱하니까
미쳤다. 내가 녹여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들고 다니면서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정신을 빼 거리 조절하면서 예. 아, 부르셔야 됩니다. 히어라는 명령을 쓰셔가지고 어느 쪽에 있는, 왜냐하면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핸들러가 어느 에 있는지 시선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올 때쯤, 머리가 딱 나올 때쯤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잘하셨어요. 점점 터널과의 거리를 넓혀갑니다. 원 핏씩이요. 예, 늦었죠. 더 이쪽으로 오셔서 불러줘야지 방향이 돼요. 아니면 거기서 한 발자국 정도만 좌우로 가서는 소리의 방향을 못 느껴요, 개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빠지세요. 예. 그렇죠. 더 오셔도 돼요. 한 발자국 더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그쪽 방향으로요. 예. 예. 그래야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바로 측정해가지고 어느 쪽에서 나는지, 눈도 두 개인 이유가 거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브라보. 좀 더 가셔도 됩니다. 움직이셔도 돼요. 그쪽으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예. 움직이면서.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양쪽 귀가 소리의 차이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성공할까요? 거기서 브라보, 그겁니다. 바로 이제 허들을 왼쪽 오른쪽 거리를 더 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핸들링도 변해야 돼. 여기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요.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순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셔야 돼. 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로 개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이로, 가급적 허들 사이로 개가 나오자 고개 돌리자마자 보면은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잘 되면은 안 봐도 나 방향을 보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냥 뛰어넘어요. 그냥 이제 자동으로? 예. 그것을 이제 여기 이제 챌린지예요. 여기 챌린지. 그렇죠. That's it. 성공했죠. 이게 몇 미터예요? 10m 정도 지금 이 원격 핸들링을 지금 하신 거예요. 불러요. 아, 안 봤어요. 늦었어요. 어렵긴 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아, 차라리 테너를 한쪽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쉬운데. 불러요.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너무 근데 허들에 가까이 갔어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원격하는 거니까. 챌린지. 불러요, 불러요, 불러요. 그렇죠. 예, 잘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경고망 같듯이 푸다다닥 여유롭고 부드럽고 우아하게. 흥분했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이게 원격이 되니까. 아침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인사 한번 하고 다시. 예, 잘하셨어요. 얘한테 힌트를 준 것도 지금 갈 때요. 이쪽으로 먼저 움직인 거 아세요? 힌트를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쪽, 걔들은 눈이 사람 앞쪽을 보게 돼 있는데, 걔는 옆쪽으로 달려 있잖아요. 시야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살짝 뒤쪽에서 내가 살짝만 비껴놔도 얘는 그걸 봐요.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아, 근데 일단 진입하는 순간에 제가 움직여야 되죠. 일단 진입. 이제 지금은 진입을 얘가 스스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미리 움직여도 얘는 끝내요. 터널을. 아, 그래서 아까 그거 연습을 했던 거예요. 터널 연습을. 아, 그럼 자기의 미션 이제 적을 넣어. 그러니까 나는 그 저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전에 움직여도 사실 터널하고 네고시에이션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그 터널 연습했던 거예요. 고, 터널. 예. 휙 쳐다봤는데 터널하고 네고시에이션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나눠서 그쪽 연습했던 게 그거에,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대부분은 그냥 한꺼번에 연습을 해가지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얘가 착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 얘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를 체크해가지고 쪼갠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가 잘 터널 네고시에이션 단계가 펌해졌어요. 확실해졌어요. 걔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나의 핸들링을 거기에 애드하는데 핸들링 타이밍을 들어가기 전에 방향을 힌트를 딱 주면은 얘는 들어가고 나서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정형화돼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핸들러가 이쪽 갈 것 같네. 그렇죠. 얘는 들어가면서 그걸 체크를 하고 네고시에이션을 끝내고 나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형성이 돼요. 예, 봤어요. 이쪽 방향으로 살짝 이동하는 거를. 이쪽으로 이제 핸들링 하는 법을 한번 가르칠 거예요. 여기서 보내요. 네. 보내요. 보내고 나서 나가서 왼쪽으로 한 다음에 걔가 저걸 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뒤로 이동하면서, 난 뒤로 이동해요. 여기서. 네. 보냈어요. 뒤로 이동하면서 저쪽으로 쳐다봐요. 사이로. 사이로 해서 걔가 저걸 넘는 순간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걔가 이제 제 오른쪽으로 쭉 빠지지 않게끔 왼쪽으로 오게끔. 그렇죠. 여기서 네. 걔를 집어넣고 돌려서 저쪽을 넘을 거 아니에요. 네. 넘으면 내가 같이 끌고 오다가 아 요쯤 왔을 때 탁 턴하면서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해볼게요. 네. 컴. 터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여기서 움직여서 핸들링이 다 끝나버렸죠. 네. 이제 걔는 할 줄 알아요. 그렇죠. 이제 핸들러의 문제야. 타이밍을 또 다시 한번 빨리. 아니 터너. 레디 터너. 또 터너. 아니야 흥분했어요. 살짝 흥분했어. 응. 그거 아닌데. 터너. 흥분해. 중전해야 돼요. 너무 흥분했어요. 쉬었다가. 네. 자, 다시 터널부터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헬퍼를 할게요. 저쪽 네. 반대편에서 터널 반대편에서. 네. 또 올라오셨어. 나만 보면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저 신랑 보면 흥분하는데 쌤이 2등이 됩니다. 자, 부르세요. 헬퍼. 핸들러 교환 안 돼. 반품 안 돼. 핸들러. 다시 리드하세요. 자동 더 뒤로 더 가세요. 뒤로 더 가세요. 예, 더 뒤로 더 가세요. 차분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뭐 하나 터닝 반대로 다시 반대로 라이스 브라보 이거예요. 이게 원격 핸들링이에요. 쉽죠?